칠곡군이 첨단 농기계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학 그리고 기업들과 협력해 관련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전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간 칠곡군을 떠난 20, 30대 청년은 3만 천여 명. 이 기간 칠곡군으로 전입한 청년은 약 2만 4천 명으로 청년 인구 7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좋은 직원들은 경력을 저희 회사에서 한 6개월, 1년 정도 쌓고 서울로 이제 스카웃이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합니다. 현장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3D 업종으로 분류되어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해서 젊은 인재들이 절대로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경북도에선 UCT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협력해 지역 주력 또는 특화 산업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 인재를 양성한 뒤 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현재 구미 반도체, 포항 2차전지, 영양군은 식품 가공 등 도내 6개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첨단 농기계 산업을 내세웠습니다. 칠곡군 UCT 사업은 농업 후방 산업인 디지털 농업 기계와 농업 전방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은 농기계와 식품 관련 학과 등을 새로 만들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예정인데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 투자도 끌어낼 계획입니다. 또 그런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춰서 외부에 있는 첨단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UCT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UCT 사업단은 지역 기업을 찾아 인력 수요를 자세히 조사하고 지자체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복은입니다.